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다른 사람도 잘해. 괜히 저만의 비법이라니까 제가 네. 조금 멋쩍어져요. 아 제가 여기 수첩이 있으면 지금 막 적으면서 옆에서 아. 보고 싶어요. 네. 아이, 다시 이제 EBS 최고의 리뷰결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지지는데요. 두 분은 요새 좋은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찢는 거예요. 맛있겠다. 기름이 많은 쪽은 잘 빨리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려서 한쪽에 기름이 약간 내려가면서 이렇게 찢어주는 거예요. 아, 오히려 기름이 좀 적은 쪽에서 해줘야 돼요. 그게 더 잘 돼요. 아. 자, 근데 프라이팬 상태가 안 좋아. 네네. 그러면 이제 눌러붙을까봐. 제가 기름은 좀 넉넉하게 넣거든요. 요거 네. 봐봐. 요거 얼마나 맛있어. 와. 요런 거 그냥 초간장 콕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 갖다가. 네. 자, 그래서 이제 두부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지져지면 이제 이거를 기름에다 넣는 거야. 저 물에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첨벙첨벙 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기름이 뜨는 거죠. 오. 그러면서 두부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네. 쫄깃? 네. 그 맛이 나와. 쫀득? 오, 그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런 맛. 유부 맛있다 그러죠. 그렇죠. 바로 그런 맛. 아. 그런 게 나와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식이 되면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넣어서. 아, 지금 넣으니까 기름이 바로 막 그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따가 체에다가 받쳐서 물기를 제거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찢어지는 거를 제가 네. 네, 이렇게 꺼내서 지금 냉수에다 담그는 거. 네네네.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 젓가락으로 잡아도 잘 안 깨져. 근데 이게 전골로 끓였을 땐 더 안 깨져. 그렇겠네요. 네, 탄력, 탄성이 생겨. 근데 진짜 선생님 네.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지지지 않고 넣으면 뼈나 이런 거에 다 부서지고. 그렇죠. 모양이 흐트러지겠어요. 아, 제가 그랬잖아. 이 음식을 네. 우리 집사람 이렇게 화났을 때 달래줄 때 많이 한다 그러는데 네. 거기다 두부까지 깨져봐. 어우. 이 양반이 정성을 드렸나 안 드렸나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 기름 뜨는 거 보이시죠? 오, 기름 뜨잖아. 뿌예요. 네. 그래서 이건 제거하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표고버섯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표고버섯을 제가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씨도 한번 썰어보세요. 요즘 네. 그 선생님이 잘 쓰시는 재료라고 들었어요. 네. 아, 네. 가을에 네. 버섯의 계절에 너무 많이 줬나? 제가 썰을게. 네. 그래서 요거는 기둥이 있는 거를 이렇게 그냥 미지근한 물에 불리세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짠 다음에 쓰는데 요럴 때는 생표고버섯보다는 불린 거 쓰는 게 좋아. 왜냐하면 비타민 D가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 보고 햇볕에 많이 걸으라고까지 할까. 아, 그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고를 갖다가 네. 이렇게 썰은 거를 네. 네. 이렇게 밀으세요. 약간 그럼 잘 썰려요. 아, 밀면서. 힘으로 하면 돌쇠밖에 안 돼. 힘쇠. 그렇죠, 그렇죠. 네. 밀면서. 네, 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닙니까, 선생님? 네, 잘 썰리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네. 한번 살짝 묻힐게요. 네. 왜 묻히느냐면 표고버섯은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이게 간장 참기름에다 살짝 버무려 놓게 되면 네. 그 맛이 좋아. 끓였을 때. 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네. 전골 냄비도 한번 네, 갔다가 직접 담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요게 뭐냐면 간장. 간장. 네, 간장부터 넣어주세요. 네. 그래, 간이 이렇게 배요. 네, 그래서 간장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하고요. 네. 그 옆에 넣어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건 참기름. 네. 네, 이 참기름부터 들어가면 막이 형성돼서 간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한 다음에 네. 이제 이거를 전골 냄비에다 담으면서. 아, 냄비 준비하겠습니다.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야, 표고 냄새, 참기름 냄새 좋다. 바로 이런 맛의 음식을 하는 거예요. 표고 향 좋잖아요. 네, 네. 좋죠. 그래서 전골 냄비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네. 이렇게 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또 담는 게 뭐냐면. 뭘 담습니까? 가운데. 네. 오늘의 돼지갈비 주인공. 이렇게 담아주세요. 네. 보통 우리가 보양식 그러면 추어탕, 삼계탕, 뭐, 더 나가서는. 네. 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많이 드시는데, 요렇게 바로 돼지 등갈비를 넣으면 와. 소화도 잘 되고. 네. 또 쫄깃거리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네. 또 이 사실 삼계탕 추어탕은 네. 약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아유 이건 좀 이해 안 맞다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돼지갈비 전골은 사실은 네. 거의 다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특별하게 어떤 이상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다 네. 좋아하실 거예요. 네네. 이게 뭐냐면
머위 때. 머위요? 네. 네. 머위 때 요새 시장에 가시게 되면은 삶아 놓고 많이 팔거든요. 네. 머위 때하고 돼지갈비하고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이렇게 썰어서. 네. 자, 이렇게 썰은 거를 전골 냄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기다가 또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머위 때는 네. 사실 별 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오, 아니야. 일단 네. 먹어보면 네. 그 식감이 사각거린다. 아, 어, 그런 아니, 맛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양파도 반으로 갈라서 네. 전골용을 이런 모양으로 썰어서. 네. 네. 이게 나중에 끓어서 다 혼합이 됐다 한들 그래도 일단은 그렇죠, 그렇죠. 식구들한테 자랑은 해야 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썰은 거를 전골냄비에다가 이렇게 아. 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담고요. 자. 근데 이제 네. 양파는 여기다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네. 네, 요 정도 한 100g 정도만 이렇게 넣어도 충분한 거는 왜 우리가 돼지고기 네. 삶는데다 그 넣었잖아요, 양파. 아,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호박. 호박. 잘 생겼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요런 모양이 되게.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어휴. 이렇게 도톰. 왜 그냥 호박은 익으면 네. 흐물흐물해져. 맞아요. 네. 근데 그 흐물흐물하면서도 호박을 먹었을 때의 네. 그 맛. 그러니까 아우, 맛있죠. 큼지막한 네. 그 달큰한 호박을 네. 먹었을 때 그 기분은, 야. 그럼요. 이렇게 좋죠. 듬뿍 넣어주세요. 네. 근데 오늘 여기에 또 제가 새우젓으로 가낼 건데. 네. 호박하고 돼지고기하고 새우젓은. 네. 한 쌍의 아주 환상의 찰떡궁합. 네. 네. 그래서 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네. 새송이 버섯. 네. 이렇게 썰어서 편안하게. 아, 새송이 있어서 넣으면 좋죠. 어우, 좋죠. 네. 아주 뭐 식감도 좋고 네. 정말 향도 좋고요. 근데 우리 같은 서민인들한테는 이게 딱이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새송이 썰은 것도.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이, 뭐, 보양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 아, 여기 들어와 있는 네. 것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호박도 보양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버섯이며 돼지고기며 다 보양식이죠. 야. 자, 여기에다 넣는 게 뭐냐면 네.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도 아 대파. 저, 대파. 네. 청양고추는 저 멀리 있네. 네. 네, 그래서 대파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갈라주세요. 네. 어슷 썰지 말고. 아, 네. 갈라서? 네, 가, 네, 그냥 갈라서. 네. 네,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네. 그냥 듬뿍듬뿍 넣어요. 이렇게 자, 한쪽에다 이렇게 넣으셔도 넣겠습니다. 돼. 그다음에 네. 이제 두부 옆에다 아하. 놔주실래요? 네네네. 제가 청양고추 썰을게요. 요거 한쪽으로 넣으면 될까요? 네, 한쪽으로 네. 넣으세요. 자. 어, 들어가는 재료가 넉넉하죠? 그러네요. 근데 비싼 재료는 거의 없어요. 푸짐합니다. 네. 아, 그러네요. 이게 참 그 주머니 사정도 고려한. 그럼요. 그런 요리입니다. 요새 같은 때. 네. 아유, 돈 조금 들어가는 게 좋아. 근데 청양고추 진짜 듬뿍 넣어요. 네. 오늘 여기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요. 근데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그 얼큰함이란 정말 그 띠끝이 그냥 탁 칼하고 네. 한국인의 밥상에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고기 요리는 끝맛이 좀 칼칼해져야 네. 다시 찾게 되거든요. 근데 국물 맛도 네. 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청양고추 이렇게 듬뿍, 네. 듬뿍 썰어서 넣어요. 캬, 자, 네.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네. 오, 야, 지금 썰는데 매끈하게 알싸하죠? 알싸한 향이 자꾸 나는 게 어, 입맛 당기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얹어주세요. 오래 끓일 게 아니니까 네. 여기다 이렇게 얹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리에 네. 옮겨가서 한번 끓여보도록 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다 올려놔주세요. 네, 네. 여기다 올려주세요. 얹었습니다. 자, 올려놓고요. 네. 자, 요때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뿌리 뿌려주시면. 네, 이렇게 뿌려내세요. 그래서 이거는 매워라. 야, 이 청양고추 위에 이걸 이렇게 뿌리니까 와, 그냥 그 매큰함이 그냥 우와. 좋죠.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팍 끓이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족 간의 오손도손 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면서 하면 좋죠. 그렇죠. 대개는 네. 이제 식탁 위에 이렇게 올리고 익혀가면서 네. 드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걸 끓는 동안에 네. 뚜껑을 한번 살짝만 덮어볼게요. 네. 자, 와. 와. 바로 이거야, 이거. 아니, 이거 뭐 네. 양념 안 넣어도 되겠는데요? 아유, 아니야. 양념해야 맛있어. 넣어야죠. 예. 그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박도 조금 잘 익게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양념을 해야 되는데 네. 양념 제가 커다란 거 많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별게 없어요, 양념이요. 네, 돼지 마늘,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네. 그러니까 요 속에 들어가 있는 재료의 맛을 충분히 살려주는 거예요. 네. 음식을 할 때는 네. 주재료의 맛을 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왜 영화를 보더라도 네. 주연보다 조연이 틀려고 그러면 안 되듯이. 그러면 망합니다. 아, 그럼. 네. 망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충분히 주재료의 맛을 살려주는데 여기다 새우젓으로 간을 해요. 아, 네. 네. 새우젓으로 이렇게 간을 하시게 되면요. 그 깊은 맛. 왜 우리가 호박나물 같은 거 볶아도 새우젓에다 볶으면 맛있고 네. 뭐 이렇게 돼지고기 할 때에도 저는 네. 아유, 자꾸 비법 얘기하려니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또 있어요? 네. 네, 저는 돼지갈비 같은 거 재울 때 새우젓을 조금 넣어. 아, 남모르게. 원래 돼지갈비를 만들 때도요? 그럼요. 아, 그렇게 되면 꼭 감칠맛이 살아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요 간에 새우젓을 넣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너무 재료가 안 익었을 때 집어넣게 되면은 나중에 재료에서 수분 같은 게 나와서 조금 싱거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걸 보글보글 끓여서 먹을 때에는 처음부터 간을 많이 맞춰 놓으면 또 나중에 짜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청양고추는 조금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들깨가루 듬뿍 넣으세요. 네. 이거 아마 저 밑에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그래 맞아 젓지게에다가는 들깨가루 듬뿍 넣어야 맛있어 우리가 아니 제가 그 사실 엊그저께 네. 그 전라도에 다녀왔는데요 네. 아니 무슨 볶음할 때도 들깨가루를 막 드시고 그럼요 네. 먹을 때 볶고 나물 볶고 그럴 때 네. 들깨가루 넣어봐요 네, 네. 그 깊은 맛은 무엇으로 쫓아와? 아니 못 쫓아 된장국에도 들깨가루를 넣으시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맛있지 네. 맛있어 자 이렇게 끓이면 이제 이게 완성이야. 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네. 돼지갈비 전골 네. 완성됐습니다.